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남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새 가족이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쯤 잠깐 짧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인즉슨 최근에 이리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사 오기 전에 한몇달전 친척을 방문하러 호주에 가게 되었답니다. 시드니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번화한 거리가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인데 거기에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웬 키가 작고 왜소하고 백발인 한 노인이 불쑥 오더니 소책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선생님이 만약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말은 내가 처음 들어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계속 그 말이 뇌리에 이렇게 박혀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는가? 막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 신앙이 있는 친구를 찾아서 상담을 했더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오늘 처음 그 교회에 등록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너무너무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목사님이 참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 집회를 그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교회에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 중에 또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똑같이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릿에 갔다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데 전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 서부에 있는 퍼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집회 인도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집회를 마친 후에 그다음 그 교회에 선임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물어봤어요. 선임 장로님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이고, 저 예전에 그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릿에 사업차 가서 지나가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세 번의 이야기가 딱 겹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영국의 유명한 캐직 사경에 우리로 치면은 대부흥성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캐직 사경회에 강사로 가시게 돼서 이세 가지 사례를 간증으로 얘기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얘기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네 명의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우리도 시드니에 조지 스트릿에서 그분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중남미 카리브해 또 캐직 사경회를 인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 집회도 똑같이 끝나고 나니까 세 명의 선교사님이 찾아오더래요. 저희도 15년 전에, 25년 전에 조지 스트릿에서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애틀란타 들려서 대서양을 건너야 되니까 애틀란타 들려서 해군 군목들이 모여 있는 집회를 하러 인도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인도하고서 그 해군 군목 전체를 총괄하는 군목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또 나누는 중에 우리 군목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적입니다. 저는 미국 전투함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망나니같이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남태평양에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연료를 보급받기 위해서 시드니 항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내려서 잠깐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그 당시 가장 술집이 많은 킹스 크로스에 가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부대로 이제 함이 있는 곳으로 복귀를 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너무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버스를 잘못한 것입니다. 내렸더니 조지 스트릿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웬 백발의 키 작고 왜소한 한 할아버님이 소책자를 주면서 선원 양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술 취한 저에게 이 말을 전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함으로 돌아와서 함에 있는 해군 군목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군목이 되어서 수천 명의 해군 군목을 대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이 목사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의 북동부에 있는 인도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5천 명 모이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5천 명의 그 집회를 주관한 대표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힌두교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힌두교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렇게 5천 명이 되는 선교사님을 이끄는 그 수장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매우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의 외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세계 여러 곳곳을 다녔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한 번은 외교 업무차 시드니에 갔는데 그리고 마지막 비행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쇼핑을 하려고 조지 스트릿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백발의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겁니다. 저는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났고 그분을 밀쳐내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음에 계속 그것이 남아서 제가 섬기는 힌두교의 그 구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는데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면 저 끝자락에 사는 기독교 선교사에게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저는 그 힌두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기독교 선교사에게로 가서 고민을 그대로 털어놨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외무부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의 선교를 책임지는 수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8개월이 지난 후에 이 영국 목사님이 시드니에 인도 집회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시드니 왔으니까 혹시 이 조지 스트릿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백발의 노인을 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아유 잘 압니다. 그분은 근호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늙고 약해서 전도를 더 이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영국 목사님이 제발 그분을 꼭 만나게 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일행이 그분의 작은 아파트 앞에 도달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힘이 없고 볼품없이 초라해진 한 노인이 문을 열어주는데 바로 근호 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3년 동안의 일이죠. 3년 동안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간증들을 이제 근호 씨에게 말을 하면서 막 감격해 하고 있었습니다. 근호 씨는 차를 따를 힘도 없을 정도로 손이 덜덜덜 떨리고 너무 노쇠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근호 씨는 눈물을 쭉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과거에 나는 호주의 전투함을 타고 있었고 정말 형편없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저의 동료 한 사람이 저에게 이 복음서 책자를 주면서 저를 예수 믿도록 해주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때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하루에 최소한 10명에게 이 복음의 방법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간혹 몸이 아파 전도를 못한 날은 다른 날을 보충해 가면서 하루에 10명에게 꼭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번화한 조지 스트릿 거리가 최고의 전도 장소라고 생각해서 그곳에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재책자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저한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을 들은 적은 4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것입니다. 근호 씨가 40년 동안 전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모르는 세계 곳곳에서 그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근호 씨의 그 전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배척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 한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근호 씨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영국 목사님과 만나고 난 두 주 후에 이 근호 씨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인생을 살고 가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의 심령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너무도 너무도 나이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 심령의 울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린도 복음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 생명 축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 합시다. 대각성 전도 집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대각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 초청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못하신 분도 계시고 별로 생각 없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 대각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기억나는 존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영적 지침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마음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영적 방해가 따른다. 복음을 전도하는데 뭐가 따른다고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고 비방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만 이렇게 방해를 받은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빌립보의 온 때로부터, 그죠? 16장이죠. 우리가 17장 다 보지 않았지만 17장에는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계속되는 복음 사역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고린도까지 오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카에서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카에서 막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한 야손의 집까지 가서 예수 믿은 사람을 막 핍박했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옮겼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덴으로 또 그 다음에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또
방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사도 바울의 말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복음 사역에 방해받는 것은요 영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의 죄종의 수하에 자기 소유로 있던 그 사람을 뺏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탄이 이걸 놓아주겠어요? 내 소유,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 죄의 종으로 내가 부리고 있는 이 사람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아유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방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요. 아마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또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유 뭐 안 돼요 바빠요 뭐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음에 이렇게 아유 실망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러나 놓지 않고 복음의 걸음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면 안 돼요. 영적 방해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일은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노씨와 같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방해가 있던 그 소책자를 받아가든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준비된 자들이 있다. 준비된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영적 방해도 있지만요 여러분 놀란 거는요 준비된 자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도록 예비한 사람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방해자들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 헬라적 이름, 로마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집이 어디에 있어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이사.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서요, 마을을 만들어요. 그 유대인 타운을 만듭니다. 그 교회 옆에 집을 사서 오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이웃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듯이 이 디도 유스도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회당 옆에 집을 떡하니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고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모체가 돼요. 그런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회당장이니까 영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온 지방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디도 유스도와 같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손길 밀어주기를 기도하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이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좀 그 마음의 방황이 막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문교회를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때마침 전화가 탁 온 거예요. 성문교회에서. 아, 마음이 꽉 동해서 바로 주일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기다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예전에 그 집사님 때 전도왕이셨던 김기동 집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분이 전도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들어보셨죠? 고구마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아는데,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안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아유 필요 없어요, 아유 저는 안 돼요 하면 실망할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한대요? 안 익었구나, 안 익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아 그래요, 제가 뭐 요즘에 진짜 교회를 좀 가고 싶었어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구마 훅 익어서 쑥, 젓가락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배척할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익었다는 것.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아 그래 내 교회를 좀 한번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까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반응을 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에는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고 싶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못 온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봅시다. 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복음 전도에는 대상의 구별이 없다. 고린도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 사역에서 많은 방해를 받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이 성 지금 어디에서 지금 복음 사역하고 있어요? 고린도죠. 고린도 성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잘 안 맞는,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고린도는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본토의 그 중간에 딱 요충지에 있어요. 해상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번성하고 상업이 번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그것 때문에 경제 카르텔 같은 이 결속들이 많았고, 이 결속들 모이는 데마다 신전 제의가 행해지고 그 더럽고 추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그런 행위에 동참해야만 사업에 연결을 시켜줬던 그런 동네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너무 타락했고 거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그 당시에 있었대요. 1,000명의 여사제, 말이 여사제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공창. 그래서 로마의 그 제의 중에 하나는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서 제의가 벌어지고 나면 불순한 그런 행동들이 제의처럼 막 행동되는 그런 아주 아주 타락하고 저속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문화예요. 로마의 종교문화예요. 고린도가 거기에 1번이었어요. 다른 모든 도시보다 고린도가 1번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속원으로
고린도의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매춘보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인이 됐다 이런 뜻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아예 그냥 수거처럼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다는 뜻이에요. 그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고린도라는 이름은 너무 타락한 이름으로 쓰였던 이름인데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은 아무리 타락한 곳이라도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도 복음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타락한 고린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성 중에는 주님의 백성이 많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타락한 고린도에도 반드시 주의 백성은, 기다리는 주의 백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어떤 사람에게 좀 쉽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교회 오자고 이렇게 말을 건넬 때 좀 어떤 사람에게요? 좀 말 잘 듣게 생기고 좀 착해 보이고 이렇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선해 보이는 사람은 교회 가자고 내가 좀 해도 잘 받아들여지겠지. 하지만 얼굴이 험상궂거나 뭘 뚫었거나 뭐 그렸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전해봐야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도 이 성 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목사님이 간증하러 저희 모임에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가죽 재킷에 징 박혀있는, 두건을 쓰고 턱수염을 기르고 뚫고 문신이 새겨진 분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두당두당 해가지고 저희 모임에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완전 범죄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에게 준 사명은 나 같은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목회를 하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보면 전부 가죽 재킷에 징 받고 문신한 사람들이 6천명이 모여요. 6천명이 미국에서, 미국 남부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의 능력은 가리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전하고, 이 사람은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에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순 없죠.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토록 불교 골수 신자였으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전해봐야 안 믿으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안 전해요? 혹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불교 오래 믿었던 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분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런 시어머니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세례주고 구원받게 하고 장례까지 치워도 그런 일을 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다리는 영혼이 있고 그 주님의 백성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손 내밀지 못해서 그분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세 가족 가운데 그 자녀가 우리 교회에 이제 레인보우 유치원 다니고 이제 주일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 그 이제 그 새로운 분이 자기도 이제 젊은 처녀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 집안에 시집을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못하고 이제 애만 보내다가 계속 그 같이 우리 성문교회 학부형들하고 계속 몇 년째 만나시는데도 한 명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자기한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친구인데. 교회 좀 가죠. 그 말을 결국은 이제
듣게 되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뻤다는 거예요. 그 지금 교회를 잘 다니셔요.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데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 중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바라기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과정에 기다리는 그 영혼을 만나고 그분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백성이 많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 세 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 복음 전도할 때 뭐가 있다? 방해가 있어요. 영적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 아니것을 뿐이에요. 예, 젓가락이 안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또 기억할 것은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복음에는 대상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생명 잔치지만 저는 오늘 이 낮 시간은요 대각성 전도 집회의 자리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새 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아 오늘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축제가 있어 잔치가 있어요. 한번 오세요. 이성미 씨 간증도 듣고 또 청년들의 좋은 찬양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 머리도 짧게 자르셨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좀 듣고요. 아 좋아요. 그리고 끝나면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번 오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난 됐다고 난 시간도 없다고 그런 것은 아직 어떤 상태? 안 익은 상태. 너무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초청하다 보면 누군가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안 해요? 여러분 왜 안 했어요? 하셨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내가 초청한 분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와서 간증 듣고 다시 한번 아 나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영적 대각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초청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 안에 놀란 주의 은혜와 사랑과 간증으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손길을 내어미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복음 전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